본 영상은 메디힐의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팩을 해보려고 해요. 요새 마스크 때문에 제가 진짜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여기도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팩을 사용을 해주고 화장을 할 거예요. 요즘은 피부 진정에 좋은 마스크 팩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저처럼 요새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좀 피부가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스크팩이에요. 굉장히 순하고 촉촉해서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준답니다. 마스크팩을 하면서 머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팩을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팩을 하면서 고데기를 할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진짜 맨날 집에만 있다가 친한 동생과 친한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건대에 있는 복만루라는 버거를 판매하는 맛집을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가 사람들을 진짜 많이 안 만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팩을 붙인 시간 동안 머리를 해줬고요. 앞머리는 팩을 떼고 마무리 해줄게요. 촉촉하게 팩을 하고 화장을 하면은 좀 더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서 저는 어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이렇게 꼭 팩을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탁탁탁탁 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크림은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에즈이즈 투비 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 크림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팩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크림으로만 발라서 마무리해줘도 돼서 굉장히 편하답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이제 5시 반 약속인데 지금 5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밖에서 만나요. 안녕. 네, 빨리 가야 돼요. 늦었어요. 빵 사느라고 늦었어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이에요. 들어가 있나 봐요. 머리 안녕! 뭐예요? 안녕하세요. 마라탕. 마라탕? 먹어. 매운맛이랑 완전 다르다. 바카에스. 밥을 먹고 이제 올리브영을 갈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올리브영을 갈 겁니다. 올리브영이 70% 세일 중이라서 쇼핑을 해야 돼요. 언니 이거 제가 아침에 썼는데 이 팩 진짜 좋아요. 메디힐 팩.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응, 쓰세요. 언니 이거 하나 사요. 알겠어요. 네, 이거 좋아요. 이것도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되게 좋아요. 진정부터 각질 케어까지 할 수 있는 패드인데 이건 준이야, 너가 사. 가격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이거 진짜 패드 되게 좋아요. 급할 때 이렇게 얹어놓고 팩처럼 써도 되고, 화장 지울 때도 이렇게 닦아내듯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오돌토돌한 면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닦아내듯이 그냥 토너처럼 사용해도 되고. 오늘 이렇게 이거는 언니가 살 거고 뭐 준이가 정말요? 살 거예요. 뭐. 다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이 뭔데? 맛있어. 짠. 아까 폴바스 지문을 사와서 편의점 커피. 준이야, 우리 이 안마의자 좋지? 완전 편해. 이거 형편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안마의자예요. 안녕하세요, 이네키입니다. 이제 친한 동생이랑 언니랑 열심히 놀다가 두 분 다 이제 집에 갔고,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잘 준비를 할 거예요. 또 화장은 아까 제가 올리브영에서 소개해드렸던 메디힐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를 사용할 거예요. 화장할 때 에센스 패드처럼 사용해도 좋지만 이게 화장 지울 때도 저는 사용하기 좋아서 화장 지울 때도 살짝 이걸로 지워주고 클렌징 폼으로 한번 닦아서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위로 한번 쓱 닦아주면은 파운데이션이 닦여요. 이렇게 가벼운 메이크업 정도는 이렇게 닦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잘 쓰고 있답니다.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렇게 요즘 이 메디힐 티트리 패드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는 세수를 하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